오늘도 폐어의 기반한 여러 가지 개념들 중 하나가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입니다. 카르테지안 프로덕트 오브 셋 A 위드 셋 B. 셋 A와 셋 B의 카르테지안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제품 상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곱하기, 즉 곱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르테지안은 카르트, 카르트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고, 뒤에 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무리, 그러니까 무리를 지안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리 사람들은 파리지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카르테, 카르트, 데카르트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카르테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A 크로스 B, 크로스라고 읽습니다. 이거는 크로스예요. 어디다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어놓을게. 크로스. 크로스는 십자가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더하기도 크로스라고 읽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곱하기를 크로스로 표현합니다. A 크로스 B는 어떤 말이냐니까, A, B 이렇게 표현하고, A는 A에 속하고, B는 B에 속하는 것. 그런 쌍들을 A 크로스 B로 표현합니다. 그죠? 노테이션이죠. 셋 노테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A, B를 얘기하고 이 A는 어떤 A인지를 여기 설명하고 이 B는 어떤 B인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 X, Y, Z와 셋 M, N을 크로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X, M, X, N, X, Y, M, Y, N, Z, M, Z, N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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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이 카르테지안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엘리먼트가 7밖에 없죠. 그리고 7 크로스 ABC 하면은 7A, 7B, 7C 이렇게 되는 거죠. 오더더 페어입니다.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안 돼요. 7A를 A7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카르테지안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크로스 우리가 오더더 페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이것도 쉽게 구성해야 되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왜 이런 걸 하는지도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